민족 대명절 설 연휴 마지막 밤입니다. 시청자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브리그에도 가족 그 이상의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.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VNS 오픈! 첫 번째 사진은요. 요즘 최강 케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팀이 있죠. 바로 우리카드입니다. 우리카드가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8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. 정말 무서운 기세죠. 우리카드 팬분들은 설날에 떡국을 안 먹어도 세뱃돈을 안 먹어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우리카드가 과연 몇 연승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도 함께 기대해주세요. 두 번째 사진은요. 이동근 아나운서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. 이 미녀 두 분은 바로 김산희 위원, 한유미 위원입니다. 이동근 아나운서와 함께 이 녹색창 V리그 팟캐스트를 위해서 한데 모였는데요. 인증샷도 많이 찍고요. 이렇게 뭉쳤다 하면 찐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멋진 우정 기대할게요. 이번에는 선수 3인방 사진입니다. KGC 인삼공사 박은진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. 요즘 겨울인데 좀 날씨가 따뜻하고 훈훈하지 않나요? 바로 이 훈녀 3인방 때문인 것 같네요. 바로 정호영, 박은진, 나연수 선수 코트 안에서도 케미 기대해볼게요. 이번 사진은요. 진짜 가족의 케미가 돋보이는 사진입니다. 바로 한국전력 이민욱 선수, OK저축은행 이민규 선수인데요. 형제 세터가 코트 안에서 만났습니다. 아쉽게도 이번 맞대결은 불발이 됐지만 이 다음 맞대결에서 또 라이벌로 만나야 하는 두 형제,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사진은요. 박혜민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. 이 편의점 봉투 안에 간식이 가득 담겨 있는데 옆에 차상현 감독의 표정을 보면 아, 돈 많이 쓴 것 같은데 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죠? 이번 라떼맨에서 차상현 감독 그리고 GS칼텍스 미녀 군단의 이야기가 또 공개된다고 하는데요.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